박수 한 번만 쳐줘. 박수. 오케이. 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한 엔조입니다. 지금 제가 제주공항에 와 있는데요, 저희 면세점에서 사기 좋은 위스키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시죠. 죄송한데요, 이거 소개하는 영상 하나만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요거랑 요거랑. 잠시만요, 담당자가 네. 지금 잠시 아 그러세요? 가가지고 금방 올 거거든요. 아 네네네. 질문해주시면 지금 네. 글렌드로나기 원래 가격보다 33% 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와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지금 4월달부터 600불에서 400불로 변경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400불 맞추려고 33% 세일해서 395불에서 팔고 있고요. 지금 여기 글램피딕 30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600불인데 33% 세일해서 396불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꼭 사야 되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주에 오신 다음에 이걸 사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원래 가격에서 사실 글렌드로나기 해마다 뭐 25년 숙성 뭐 22년 숙성 계속 내는데 우리나라에 한 캐스크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싸야 되는 게 맞는데 그중 지금 제주 면세점 가격이 제한이 바뀌면서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제주로 오세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제가 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위스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렌모렌즈 오리지널, 요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가 뭐 모든 위스키를 배울 때 많이들 추천을 드리는데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 가격도 적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싼 맛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괜찮거든요 아주. 일단 여기서는 글렌모렌즈 오리지널 보세요. 가격도 공항에서 집어오기 딱 좋습니다. 오리지널 말고도 12년 어코드, 14년 엘레멘타 다 정말 맛있어요. 특히 시그넷은 저는 올타임 강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저 요거 킹모 아니 시가몰트 소개하는 거 한마디만 영상 좀 찍을게요. 괜찮을까요? 네. 달모어에서 다양한 뭐 12년, 18년이 나오는데 제주에 오시면 꼭 하나 추천드리는 게 시가몰트입니다. 요게 또 다른 위스키하고는 다르게 비록 연수는 적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달모 시가몰트 추천드리고요. 아일라 피트 위스키 입문에 아주 적합한 보우모. 스모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10년 숙성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뭐 조금 더 쓴다 싶으면 15년, 18년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보이면 무조건 집으세요. 이거 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보기에는 메이커스 마크 아니냐 하실 텐데 그냥 메이커스 마크 아니고 캐스크 스트렝스입니다. 다른 캐스크 스트렝스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도수도 너무 높지 않은데 아 맛이 아주 풍부해요. 꼭 집어오세요. 여러분들 아는 분 아시겠지만 제주 위스키의 성지 중문 면세점에 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제주도에서 위스키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성지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제주도의 중문에만 파는 그런 저렴한 위스키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름하여 아벨라워 아브나흐입니다. 아벨라워 자체가 부티크 위스키 뭐 부티크 싱글몰트 해서 소량 생산 그리고 품질이라든가 뭐 맛의 관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위스키로 유명한데 유독 전 세계 어디보다도 제주 중문에 면세점이 저렴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 구매하러 와봤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정리 들어갑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면세점의 가격 요거만 보겠다 그러면서 맛있는 술 그렇다면 단연 글렌모렌즈 10입니다. 다른 글렌모렌즈도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좀 모험을 해보겠다 뭐 피트향이 강한 위스키를 한번 집어볼까 하는 거 보우모 10
딱 좋습니다. 뭐 경험해 보시기 아주 좋아요. 무엇보다도 캐스트 스트렝스인데 나는 돈 많이 쓸 수 없다. 그러면 메이커스 마크 있으면 무조건 집어오세요.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버번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조금 더 10만원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선택지가 많겠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글램모란지 최상위 모델인 시그넷. 아, 묵직한 커피향이 정말 일품입니다. 불호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강추 위스키, 그리고 중문의 자랑, 제주의 명물, 아벨라워, 아브나흐, 도수 높은 캐스크 스트렝스 스카치 위스키 치고 이 가격은 정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달모어 시가몰트. 달달하고 부드러운 스모크가 정말 일품입니다. 애연가의 위스키라고 하죠. 나는 예산도 넉넉하고 뭐 고현상 끝판왕 이런 거 관심 있다. 아니면 뭐 고급 위스키 따서 먹어버릴 거야 이런 분들은 일단 글렌드로낙 21년 요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곧 있으면 더 구하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위로 가시면 드로낙 1993 마침 한국에만 들어오는 7404 홀캐스크 아마 여름 전에 매진될 겁니다. 면세점 숙성연수 대장 글렌피딕 30년 물량이 적으니까 꼭 전화로 문의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린 언제나 달로트.